제주시 아라동 하늘 아래 언뜻 문경공이란 글씨가 보이고 멀리 한 음택이 눈에 들어온다. 이 묘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잘 관리돼 그 주인이 누군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묘지 문화를 모르는 이가 본다 해도 음택의 주인이 누군지 눈치채기는 어렵지 않을 듯하다. 비문에 확연히 들어오는 이름 문경공 코조기. 문경공은 고려시대 문신으로 공은 청백한 정치를 해서 그의 벼슬은 수사공 상주국, 정당문학 판호부사를 거쳐 중소시랑 평장사에 이르렀고 중군 병마판사 겸 서북면 병마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고려사에도 문경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고조기는 탐라인이며 처음 이름은 당유, 호는 계림이며 비서소감 고유의 아들이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는 천성이 강개하고 경사를 두루 섭렵했으며 오원시에 능했다고 한다. 그의 성품이 곧고 강직한 것은 고려왕실과 혼인을 통해 당대의 권세를 누리던 이자겸과의 일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인종 때 이자겸이 실각한 후 그의 일파로서 환각과 결탁하여 벼슬자리를 계속 누리고 있는 봉우를 시어사로서 탄핵했다가 공부 원외랑으로 좌천되는 일을 당한다. 하지만 공은 그 후 대관이 돼 이자겸의 난때 그에 동조한 조신들의 파직을 다시 상소했고 급기야 예부낭중으로 전직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렇듯 공은 권세에 야합하지 않고 일신상 관직의 안위를 도모함 없이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인종 13년, 공은 문신이 아닌 무신의 탁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묘청은 서경으로의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에 대한 반발로 난을 일으킨다. 일명 묘청의 난이다. 난을 일으킨 묘청은 사람의 귀천, 승속 등을 가리지 않고 잡아가두고 동시에 자비령 이북의 길을 막고 군사를 모집해서 개경을 공격하려 한다. 이에 왕은 김부식을 중군장으로 삼고 공과 김정순을 참모로서 서경에 진군케 했다. 이때 공은 재략으로서 무공을 많이 세웠고 1년 후엔 반란을 평정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고조기는 중서시랑 평장사에 오르게 된다. 그 일로 공은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어 공과 군신의 예의를 생략하고 자주 만나 국사와 탐라의 정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공이 70세로 별세하자 조정에서는 3일 동안 정사를 멈추고 조의를 표했으며 왕은 여러 대신과 사신을 보내 제주성 남경에 예장토록 했다. 그리고 문경이라는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 그의 오원시 한 편을 소개한다. 숲길이 끝나고 헤쳐 나오니 배도 마침 폭으로 돌아오는구나. 물은 천리 땅을 내들러 있고 산 한 점 먼 하늘을 가리었구나. 오늘은 외로운 나그네지만 지난날엔 초정에서 높이 놀았네. 돌아오니 온갖 것에 느낌도 많아 취하여 먹을 찍어 글 한 장 쓰네.